안녕하세요. 다남다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제가 예쁘게 예쁘게 품고 있는 저희 아가들을 영상에 담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국민이 가격,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아이를 국민이라고 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국민이 아이들을 풍성하게 합식한 아이들을 영상에 담습니다. 요 아이는 샴페인이에요. 2,000원 포트를 1년 이상 키웠더니 굉장히 멋진 아이로 탄생되었답니다. 샴페인. 자, 요 아이는 멀로라고 합니다. 저는 이 멀로보다 조금 더 큰 아이가 있고 더 작은 아이가 있는데 요 아이를 이렇게 화분 하나에다 합식을 해 놓았더니 풍성함이 말할 수 없고 값어치는 업 되어 있습니다. 요 아이는 멀로라고 합니다. 멋지죠? 하나를 봐도 예쁘고 두 개를 봐도 예쁘지만 이렇게 여러 아이를 한꺼번에 심어 놓으니 참으로 멋진 아이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자, 요 아이는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SP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여 주었지만 너무나 예뻐요. 장미꽃이 안쪽에 말려있는 듯한 로제트를 가지고 있고 저희 이렇게 안쪽에 보면 안쪽에만 약간의 핑크톤이 물이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너무나 멋진 수영을 가진 아이, 합식해놓은 아이예요. 이름이 정확히 알 수 없어서 SP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너무 멋진 아이, 로즈퀸입니다. 요 아이도 제가 세 포트를 합식해 주었는데요. 네, 한 포트 한 포트 있을 때는 아, 이쁘긴 하다 이렇게 하는데 세 포트를 합식해 놓으니 풍성하고 멋스러워졌어요. 로즈퀸입니다. 요 아이는 5층탑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한 포트, 두 포트, 세 포트를 합식해서 약 1년 정도 키웠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수영이 너무 멋지게 잘 자라고 있지요. 5층탑. 요 아이도 세 포트를 합식했는데 전혀 다른 이미지인데 이름이 비슷해요. 천탑이라고 하는 아이이고, 예. 꽃이 한번 피어서 지금 꽃대가 다 마르고 있지요. 예, 제가 씨앗 파종을 위해서 더 마른 다음에 예, 흙에다 심으려고 합니다. 천탑이었고 요 아이는 5층탑이었습니다. 풍성하지요. 물론 하나 있을 때도 예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심어 놓으니 풍성하고 값져 보이고 이게 바로 국민이의 매력입니다. 자, 요 아이는 춘맹이에요. 제가 500원 포트를 5개 심어서 키우고 있는 중인데요. 폭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육맘들이 보시면 웃자랐네라고 할 수 있어요. 웃자람은 바로 수영을 만들어지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물 3주에 한 번씩 주면서 잘 키우고 있어요. 지금은 녹색이 강한 아이의 춘맹이지만 많이 묵으면 수영도 예뻐질 뿐만 아니고 주황색, 노랑색으로 변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꾸준히 올려드릴 생각이에요. 요 아이는 구미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저는 처음 키워봐서 사실은 어떻게 색깔이 변할지 참으로 궁금하지요. 일단은 새 아이를 합식해서 이렇게 풍성하고 조금 더 깊은 화분에 심었어요. 예, 수영이 늘어지기 때문에 깊은 화분에 심어주었고 한 포트일 때보다는 세 포트를 합식해서 놓으니 너무나 풍성한 아이가 되었답니다. 날씨가 조금 풀렸지만 더워지기 전에 제가 이 영상을 꼭 담으려고 했어요. 부용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보통 다육맘 아니어도 가정에 키울 수 있는 보통의 국민 아이예요. 그리고 옆에 이 아이는 금황성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오, 같은데 이름을 달리 부르네 라고 할 수 있어요. 얘는 부용, 이 아이는 금황성.
다른 곳이 한 군데 있답니다. 부용의 목대를 보면 일반적인 다육이의 목대로 보이고 있지요. 그런데 금왕성의 목대를 보면 입장에서 보는 보송보송보송한 털이 목대에도 있답니다. 그래서 목대를 보고 구분할 수가 있어요. 금왕성 요아이는 부용. 자, 입장에는 보송보송보송한 솜털 같은 게 있지요. 그리고 부용은 목대가 깔끔합니다. 금왕성은 입장이 똑같이 보송보송하지만 목대 부분까지 보송보송한 솜털이 있습니다. 자, 요아이는 홍옥이에요. 예, 농장에 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녹색이 강한 아이를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중간 정도 되는 아이인데 빨개지면서 안쪽에 이렇게 새로 나오는 입장들이 녹색이죠. 폭풍 성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자, 그런데 홍옥하고 비슷한 게 오로라가 있어요. 지금은 색상이 조금은 달라 보이지요. 밝은, 예, 화사한, 요 아이는 조금 진한.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 앵두처럼 빨개지는데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비슷해진답니다. 그런 과정도 영상으로 올릴 거예요. 자, 홍옥이고 요 아이는, 예, 오로라라고 하는 아이예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효과음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키핑동은 김포공항 뒤쪽에 있어서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비행기 효과음이 지나가고 있지요. 자, 오늘도 제가 예쁘게 가꾸고 있는 합식하고 정말 풍성해진 아이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